이렇게 딱그 사람을 봤을 때, 얼굴이나 이런 게 봤을 때, 좀, 이렇게 뭐, 눈썹이 왜 산적같이 생긴 사람들 있죠. 산적같이, 이렇게 좀 색이.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면이 길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네. 좀 주변에 보면은 뭘 해도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와도 잘 피해가고, 뭔가 하면은 다잘 되고, 네. 좀 이런 뭘 해도 잘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좀 혹시 이런 분들은 조금 뭐, 신에서 뭐 천운이 내려오는 건지, 네네. 조금 그런 어떠한 특징들이 있길래 그렇게 살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운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수,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피해가고, 뭐든 이제 재난이 와도 그 사람만 살아나고, 요런 운기는, 그냥 하늘에서 미리 점지를 하는 것 같아. 그래도 그분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미리 물어볼까요? 제가 왜 이렇게 뽑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이런 뜻으로 제가 주문을 이제 하나씩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생에 업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을 많이 닦고, 고생을 했고, 옛날 시절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사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생에 태어났을 때 뭐든지 비켜가는 운들로 타고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딱그 사람을 봤을 때 얼굴이나 이렇게 봤을 때좀 이렇게 뭐 눈썹이 왜 산적같이 생긴 사람들 있죠. 산적같이 이렇게 좀 색이 그런 사람들은 조금 면이 길어요. 왜 수염 그리고 한가닥씩 흰가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기운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는 좀 많이 힘들었고 고생도 좀 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생에 태어났을 때는 돈이 날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적같이 있는 눈썹이라든지 이 중간에 흰걸 이렇게 털이 있으신 분들은 금전에서는 항상 따르는 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좀 게으른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특징으로는 좀 눈썹이 좀 강한 사람. 네, 눈썹. 그런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또 땅을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땅으로 둘러봤을 때는 어떨까요? 라고 또 뽑은 카드인데, 이게 땅의 또 카드들이잖아요. 이제 신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피해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내 조상에서 이렇게 장의사 하셨던 분들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대로 우리가 무당했던 집처럼 이렇게 좀 장의사 있고, 요렇게 이렇게 묘지 산 이장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분들을 가졌던 집안의 대대들, 이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또 명예에 길어요. 그러니까 사고수.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이렇게 왜 우리가 막 이번에 광주에 이렇게 사고 많이 났었잖아요. 붕괴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났을 때, 그럴 때도 왜 살아나신 분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주력이 좀 강하신 분들이 있으신 걸로 저는 보여요. 조상님들 예. 그러다 보니 명을 또 주시는 거죠. 그 대신 돈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계속 일을 하면서 잔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운기는 있는 분들. 그러니까 돈이랑 명예는, 돈이랑 목숨은 완전 따로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타고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게으르지만, 이제 눈썹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강한 특징이 있고, 이제 내 목숨을 피해서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상들 주력에 그렇게 장의사나 이렇게 산에 이장을 하셨거나 이렇게 공들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강한 자손들이 좀 이제 풀리는, 이제 목숨은 길드라 이렇게 보여져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 또운안 좋은 사람들 얘기해 드릴게요. 이 앞에는 이게 이렇게 숱이 많은데 꼬랑지가 없는 분들 있죠. 이렇게만 딱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좋은가요? 응? 올려볼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잘 풀릴 수 있는데 뒤에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그려놓고 하셔라라는 얘기를 이제 해드려야 되는 거죠. 깔끔하신 거. 아, 그래요? 예. 깔끔하면 뭐가 좋은가요? 깔끔한 거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셔야죠. 아니,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는 따라오나요? 네, 결과는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두 분도 완전 다르세요. 색깔이 이제 다른데, 눈썹만 채우면은 조금 비켜갈 운들. 그다음에 또 여기 앞에 두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 달라, 인기가. 여기는 그러면 채우기만 하면 비껴가고, 네네. 저는 지금 이제 마이크 맞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가기만 네, 남았습니다. 네. 제가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게 돌아온다면 제 눈썹을 선생님 컨텐츠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네. 저희 눈썹을 못 보셨겠지만 네.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시니까 궁금하시면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